재밌어? 밝고 건강하던 아이들이 달라진 건 지난 여름부터입니다. 엄마 또. 악몽 같은 밤이 계속됐습니다. 엄마, 엄마. 아냐도. 아냐. 5월달쯤부터 스물스물 시작해서 7월달에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. 안 돼! 안 돼!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아파트가 떠나가라 막 울었어요. 잠을 잘 못 자요. 그러니까 새벽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서 엄청 화가 난 듯이 크게 울고 발로 차고 뭐 옆에 누워서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다 집어 던지고 아유 아, 겁에 질린 것 같은데요. 밤에 갑자기 자다가 근데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뭐 하지 마 그러고 무서워 그러고 아 진짜 걱정되는데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아이들은 왜 잠들지 못했던 걸까요? 아 여기 지금 부산이네요. 오전 10시 평소였다면 은찬이도 또래 친구들처럼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입니다. 그 친구들은 한창 지금 뛰어놀 시간인데요. 그렇죠. 집에서는 아직 계속 자동차 가지고 있고 동화 책 몇 개씩 가지고 오면 같이 읽고 산책을 나갔다 와서 한 11시 반쯤 돼서 미소는 점심 먹고 낮잠 자러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무슨 일일까요? 네. 올해 1월 은찬이는 어린이집에서 팔꿈치가 빠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. 아하. 네? 그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소매를 걷다가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뭐 의사 선생님도 이게 팔을 잡고 이렇게 소매를 걷다 보면 아이가 실랑이를 걸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별 뭐 못 느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다니까.